안녕하세요, 짠현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태국 치앙마이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태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태국을 알기 위해서는 태국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그로 인한 태국인의 습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태국 오기 전 인터넷으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로 치앙마이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태국인의 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외곽지역, 신세대와 구세대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도 있으니까 단순 제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태국인의 습성, 첫 번째. 태국인은 항상 느긋하고 여유롭다. 날씨가 항상 더워서 그런지 다들 천천히 움직입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데도 사고가 안 나고 교통이 원활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길 가던 사람이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게 모두 멈춰서 기다려줍니다. 또 수많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클락션을 누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에 차가 많으면 먼저 보내줍니다. 반대 차선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기다려주면서 반대쪽 차나 사람을 먼저 보내줍니다. 의외로 신호등이 있는 곳이 신호 기다리느라 차가 늘 막힙니다. 태국인들은 늘 느긋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태국인은 참을성도 많아서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불교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이라 여기고 참을성과 인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문화는 타인을 가르치는 공부보다는 본인의 내면과 행동을 끊임없이 수련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족을 중요시합니다. 태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이 중요시됩니다. 가족이 함께 인생을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며 젊은 세대들은 노년층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태국에서 가족의 사랑을 담은 감동 영화와 광고가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가족을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태국은 여성이 돈을 버니까 남자는 편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생각으로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일합니다. 한국이 유별나게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사를 책임지는 문화가 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태국 남자는 노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잘못 오해한 국제 커플은 남자의 돈을 태국 여자가 다 빼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남자, 여자, 국적을 떠나서 가족을 생각하는 태국의 문화일 뿐입니다. 3. 함께하는 활동을 즐긴다. 태국인들은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카페나 공원에 사람이 꽉 찹니다. 야시장이나 축제장에 항상 친구들끼리 몰려다닙니다. 페이스북에 본인의 행복한 시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명품 의류나 비싼 곳의 장소를 찍어서 자랑하는 한국의 인스타그램 문화와는 다른 의미의 사진입니다. 태국인들은 흥이 많으며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태국 여자를 만나기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사랑을 한다는 뜻은 아니니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국인은 진지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웃고 인생을 즐깁니다. 이것을 태국어로 싸눅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즐겁게 보내기 원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에는 유행처럼 이야기했던
욜로. 욜로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느낌이 크죠. 하지만 태국의 산욱은 일상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채우자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3355 모여서 맥주 마시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과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슬로건입니다. 4. 예의와 존경 문화. 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경이 최고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어르신이나 위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젊은 세대들은 연장자들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분의 차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상호간에는 웃는 얼굴로 웃음이 흔히 보입니다. 태국은 엄격하게 계급사회이며 권위자나 상사의 말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왕, 군인, 경찰 명령을 잘 따르며 회사 내에서도 상급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싸움, 논쟁 또한 잘 일어나지 않으며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서로 피합니다. 태국인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로서 그런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평화적이며 공공장소에서 공손한 행동을 취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목소리의 크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 낯선 사람,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태국인만큼 친절한 국민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여행을 하는 외국인들은 특히 더 잘 느끼실 겁니다. 태국인은 관광객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안도 안전하고 소매치기도 없습니다. 다른 동남아 지역은 여전히 치안이 불안하고 소매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친절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을 여행할 때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도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길을 물어보면 멀지 않은 곳은 같이 가서 그곳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습니다. 6. 반면에 태국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태국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울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은 금방 서로 뭉쳐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1대1 싸움이 일어나면 외국인은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며 지적하는 듯한 언어를 하는데 그것은 태국에서 상대방에게 대한 존중이 없는 굉장히 신뢰되는 언행입니다. 상대가 고의성이 없었는데 대뜸 너가 어떤 것을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말로 인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지적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 됩니다. 당신의 그런 행동에 놀라서 나는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만 해도 태국 사람들은 사과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을 꺼내면 절대 싸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인의 6가지 큰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성들은 태국 문화의 한 부분일 뿐이며 태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중국, 일본보다 좋습니다. 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건 한국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태국을 여행하는 한국분들은 호텔, 식당 등에서 무례한 행동을 삼가해 주시고 제발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태국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